안녕하세요, 대만 관객 여러분. 저는 영화 결백에서 엄마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사 안정인 역을 맡은 신혜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결백이 대만 관객 여러분들까지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인가의 장례식장에서 고농축 살충제가 된 막걸리를 마셔 한 명이 사망하고,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최모 씨를 긴급 체포해 밤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재판장님께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드립니다.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이상하죠. 목격자 진술도 거짓인 것 같고. 변호사입니다. 직계 가족이고요. 누구셔요? 여지껏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면 되는겨? 확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건 엄밀한 표적 수사입니다.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 죽여요? 여가 어디래요? 치매가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?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죠. 여가 거기요? 영아 거기라니께. 어머니가 정말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? 박진다라쇼! 당신 집에서 준 막걸리 먹다 죽다 살아난 피해자고. 아, 출연이 오셨어요? 충청동에서 봉사해줘. 아니. 더 취해지기 전에 그만해요. 그 딸내미는 계속 그렇게 설치고 다니게 놔둬요. 내가 한 건 대천을 아끼고 사랑한 것밖에 없어. 근데 엄마는 자기 잘못이래. 증인석에 서면 누나를 꼭 보고 있어. 본인 말고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은 사람이 또 없어요? 불러. 아무것도 불러요. 엄마! 엘자마크 형광색 운동화. 봐봐, 똑같잖니. 맞네. 뭐요? 용의자 빼돌리는 게 분명이야. 넌 여기서 이 봉고차 따라가. 그 딸내미년 하나 나타났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? 두고 보세요.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.